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안상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HLB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의 주주분들께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관계없이 HLB, 와, 3은봉. 제가 여러분 투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을 꽤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봤는데, 이런 식으로, 3은봉을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케이스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HLB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수급 상황부터 회사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회사 입장문이 좀 나와줬네요. 그래서 회사 입장문도 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시고요. 저희가 좋은 종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부르신 종목, 오늘도 두 종목, VIP는 오늘 네 종목 수익 천사도 했고, 시간에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기업군들 많고 수익 내 종목들 많으니까 HLB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 복구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무료로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LB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문에 길이가 좀 있어요. 이런 좀 길이가 있어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거를 쭉 봤거든요. 이걸 쭉 봤는데, 본인들이 했었던 이 NDA는 좀 늦긴 했으나, 지난해 말 모두 완료했다. 그리고 위암 NDA 제출한 그 결과, 나라가 선량한 NDA 제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량만 인쇄 NDA가 가능했다는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등등 어느 정도 반박을 해나가고 있는 입장문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이거는 회사의 입장문이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뭐 회사가 입장문 한번 내고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글쎄요. 저 뭐라고 말씀? 뭐 대한민국 주식판에서 뭐 회사에서 입장문을 낸다고 반등 나와주게 되면, 그쵸. 근데 일단은 나와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거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회사가 내온 이것만 쭉쭉 본다라고 해서 내 실제 주식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LB를 좀볼 건데요. 어저께 45,000원이랑 가격대로 마감을 한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였었었는데, 오늘 거래량을 동반을 해줬어요. 최근 거래 대금을, 1, 2, 3거래일 거래 대금을 합해도 2,300억에다가, 여기 2,300억에다가, 1,500억에다가, 여기 1,160억이거든요. 거래대금 5천억 터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도 물량이 지금 나와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당연히 공매도도 있을 것이고 현물의 매도 물량도 있을 것인데, 역시나 이머징 마켓의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쵸? 네. 제가 이머징 마켓에서 바이오 기업은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와도 굉장히 좀 리스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여러 번좀 드렸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HLB 주가를 드라이빙한 사람들의 그 설계자들이 생각하는 그 가격의 밸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격의 밸류가 얼마죠? 45,000원이에요. 그러면 4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금부터는 회복을 해주냐 안 해주냐의 싸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빠르게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조금씩 슬슬 좀 추가 하락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좀 리스키할 수 있어요. 이게 하락폭이 큰 만큼 반등폭도 세게 나와주거든요. 반등폭도 세게 나와주는데, 그게 이제 저 하단에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여기서 빠르게 45,000원을 회복을 해줄지의 싸움이에요. 가격이란 게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모든 지표는 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거래량이 다 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의 기점은 과거의 흔적들이 수차례 남다 보니까 모든 개인 투자자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과거의 지표들을 체크를 해나가면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세력들이 원하지 않아도 의미가 있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그 가격에 많은 투자자들이 팔려고 하면 본인들은 그걸 돈을 써서 뚫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세력들이 돈 써준 가격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팔아야 되겠구나 해서 모든 투자자가 팔기 시작할 땐 거기도 저항대로 바뀌는 거고, 때로는 저항대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지표의 중간점과 경쟁의 의미 있는 가격의 밸류 구간이 3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대는 의도적으로 한번 깨질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한번 깨질 수 있고, 의도적으로 조금 흔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이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투명 구간이 나아졌었을 때는 연속성을 가져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 한번깰수 있어요. 오늘 하루 깰수 있어. 하지만 이게 내일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도 회복을 못 해주게 되면 하단 구간을 좀 깊게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단 구간의 주종폭 나아진다면 반등이 좀 세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45,000원이 저항대로 바뀌어요. 여기를 뚫어서 올리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여기 ST큐브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 이 기업을 보시면요, 이 기업도 투매폭을 굉장히 가파르게 만들어줬다가 3거래일 만에 어느 정도 다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했었던 그 가격이 18,000원과 19,000원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저항대로 바뀌어서 이제 힘겨운 이 힘겨루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추세 타고 올라가다가 투매 나와주기 시작한 기점으로부터 50% 빠졌어요. 그러면 HLB를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얘네들도 투매가 지금 나와준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마이너스 여러분 30% 빠졌어요. 근데 시가총액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LB가 이 정도 빠진 거면 말도 안 되게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 돼. 지금부터는 속도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회복을 해주고 추세를 다시 전환을 시켜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메이저들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시켜준 다음에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꽉찬 양봉으로 마감시켜주면서 개인투자자한테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올릴 의지 있어. 이거 페이크였어.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면 앞구간에 물린 개인투자자의 물량을 메이저들과 새로운 개인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이거를 물량을 섞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갭 뜨고 또 은봉으로 밀리면서 지지부진해진다? 그럼 하단 크게 열어두셔야 돼요. 예, 하단을 저 아래 구간까지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분석을 했었던 그런 의미 있는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금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예,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이런 기업 몇 번이나 만나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이나 만나보실까요? 별로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HLB 같이 과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고가의 지원군을 만들어준 다음에 빠지는 것과 예전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고점을 만들어주고 빠지는 그런 흐름조차도 아니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지표 흔적은 부족했어. 이 9월 13일 날이 음봉 한 번으로 물량을 다 털어 먹었다라고 보기에는 대금이 그래봤자 여러분 2,300억밖에 안 터져줬어요. HLB가 올라오는 거에서 2,600억 거래금 터지고 그 다음날 2,300억 터준 다음에 고가시도 한번 나와줬는데 이게 이 상태로 끝난다고? 그럼 통계적인 이건 통계적인 오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흔치 않고 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서 겪기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영상에서 또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다들 좀 힘내시면서 제 영상 좀 집중해서 보시기를 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서 타이밍 필요하면 제가 다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수고도 많으셨고요. 그나마 저희가 좋은 종목이라도 또 챙겨드리면서 수익이라도 내드릴 테니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섯 종목 추천드려서 다섯 종목 수익 청산 다 했고요. VIP도 이번 종목 굉장히 많은 종목을 수익 청산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안몇 종목 수익 청산할지 기억이 안 나. 좋은 종목 많고요. 수익률 종목 많습니다. HLB만 지금 비중 막80% 가지고 계신 분들, 90%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세요. 이번 체험에도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체험을 받고 나서 HLB 주주분들이 들어오시고 HLB 미련을 안 가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렇게도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 몸소 느끼시니까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1644-1873으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돋보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제TV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대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